마켓 무버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에 이어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합니다. 이 세 4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늦어도 이 심사 가이드라인을 11월에 인가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앞선 인터넷은행 3사 심사 때와 큰 틀에서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관건은 사업 계획이 얼마나 탄탄한가, 그리고 자본력이 얼마나 좋은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에서는 자금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3개의 인터넷 은행이 있는데 제4인터넷 은행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지적인데요. 하지만 김병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은행 업계의 경쟁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선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4인터넷 은행에 뛰어드는 컨소시엄들 어디에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일단 은행명은 아직 가칭이긴 하지만 더존뱅크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더존뱅크의 경우에는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입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이 확실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DB손해보험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중기 그리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은행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소호은행 역시나 소상공인을 특화한 인터넷 은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용데이터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함께 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뱅크 역시 참여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2P 업체 랜딧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AI 의료 업체죠. 루닛도 뛰어듭니다. 자비센 빌런즈, 트레븐 월렛 함께하고요. 현대백화점, 현대해상도 함께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반 인터넷 은행을 지향하고 있고, 시니어와 소상공인, 외국인 포용금융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추석 이후에 관련 이슈가 나오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이 기업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이슈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도 추석 이후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시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3% 상승세, 1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박정시 파트너님께서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때 이후로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기업 여전히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자율주행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등락이 지난 8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상승 지속력이 현재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와 차량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그 내부의 인포테인먼트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이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양방향 연결하는 이 커넥티비티 기술을 가지고 현재 보시면은 최첨단 인포테인먼트를 제작을 해서 제네시스 차종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2022년 자율주행 상용차용 차량 사물 통신 기반의 화물 운송 주행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에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현대차가 이제 모셔널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모셔널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후속 모니터, 외부 모니터를 개발해서 납품을 해서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로봇 택시 관련 이슈로도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이제 공개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죠. 그게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이전까지 이 관련 이슈로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GM과 현대차가 MOU를 맺었는데 여기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까지도 같이
협약을 통해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가 더욱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도 전년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의 500억 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1분기, 2분기 실적 나온 결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자본총계가 2221억인데 시가총액도 그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현재 5선에서 지금 올라타고 또 5선이 이제 21선을 올라타고 하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계속 나오는 와중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내려갈 거였다면 지난 9월 11일 날 주가가 눌렸을 때 더 눌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눌리지 않고 9월 12일 날 다시 한번 또 5선과 20선 위로 올라탔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투자 종목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다면 모트렉스를 한번 종가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주가도 월봉상 흐름상 상당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 하나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하나 나와준다면 일단은 뭐 1차적으로 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실 때 조금 이제 시세가 잘 나오게 된다면 13,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확신을 가지시는 좀 기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입니다. 덴티움인데 2% 상승세 75,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덴탈 쪽이 좀 안 좋다 보니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또 박수문 대표님께서 미리 픽한 기업은 늘 잘 가지 않았습니까? 아,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네. 덴티움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뭐 지금 현재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뭐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매출이라든가 지금 현재 EPS를 봤을 때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재무 상태가 뭐 그렇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덴티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이제 보시게 되면 매출도 보면 2021년도에 보면 2,900억, 뭐 2022년도에 3,500억, 2023년도에는 거의 4,000억 가까이 매출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EPS 상향을 보더라도 6,000원대, 9,900원대 거의 만원 가까이 되죠. 그리고 작년에 11,000원. 그래서 EPS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과 EPS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온다?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멀티플을 상당히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좀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도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우리가 좀 대응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반 경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요즘 또 추세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대 낙폭주가 올라가거나 반등 시점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좀 종목들이 좀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이 있으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과대 낙폭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뭐 움직임도 중소형주보다는 움직임들이 좀 더 좋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양호했다는 부분들. 뭐 물론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집중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뭐 그래도 지금 이제 덴티움과 같은 회사가 다시 한번 더 좀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저는 V자형 반등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내려왔다면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더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를 좀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앞에 제가 대봉 LS를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인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국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실적이 저는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좋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국내외적으로 앞으로 이제는
덴티움을 좀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탈이 워낙 안 좋아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인데 오늘 시장에서 3,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딱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네. 지금 보면 이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휴대폰 충전기와 이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을 삼성전자의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RF텍이 이제 뭐 25W급 초고속 충전기를 이제 다이소에 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완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력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자회사로 RF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보톡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조만간 프리 IPO를 진행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분이 한 92% 정도를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자회사 이 바이오 회사를 RF바이오를 지금 IPO 할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리고 충전기 삼성전자의 인정을 받을 만큼 좀 품질이 높은 충전기를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점. 자, 그 점이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100원 이하로 한번 모아보시고 또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매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RF텍보다는 이제 왠지 충전기를 사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